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거액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 새벽 네팔에서 귀국했습니다.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검찰에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윤 전 시장은 피해자이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조사를 받습니다. 임찬종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달 16일 네팔로 출국했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.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뜯긴 사실이 공개됐습니다. 검찰은 그러나 윤 전 시장이 피해자일 뿐 아니라 피의자이기도 하다며 공항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. 윤 전 시장이 김 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 등에 취업시키기 위해 압력을 넣은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. 검찰은 김 씨가 비정규직이던 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 윤 전 시장이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. 또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거액을 보내는 과정에서 공천 관련 언급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앞서 윤 전 시장은 공천 대가였다면 수억 원을 대출받아 내 이름으로 송금했겠느냐며 사기를 당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검찰은 하지만 선거 구민인 김 씨 자녀의 취업에 개입한 것도 선거 관련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내일 윤 전 시장을 조사한 뒤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3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부터 결정할 예정입니다. SBS 임찬종입니다.